마지터거든? 은비를 허벅지를 때리다가 신나가지고 갑자기 날 때려.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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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1차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둥땅땅땅 둥땅. 이틀째는 보시다시피 되게 많은 분들과 이제 사진 찍었어요. 더빙 레이디님, 퐁티모, 앤머더, 수상녀석들이 이제 몰카하시는 분, 자, 꽈뚜루, 즐거운 와나나, 피곤한 꽈뚜루, 그리고 더 피곤한 눈쟁이. 여기 보시면은 눈쟁이는 벌써 자려고 해요. 지금 들어 누우려는 직전 자세인가 아닌가 싶어요. 자, 여기부터 인싸의 영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초인싸의 영역. 슈기님, 시니님, 아까 머독이랑 찍었었죠, 머독님이랑. 이번에는 단독 투샷! 퐁티모! 이때 근데 정말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펑티모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노래를 부르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출연이 뒤에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나간다 더운 노래가 들린 거야. 어? 더 부금이 들지? 어? 와 라이브 같네? 와 더운 목소리 비슷하네? 어? 더운인데? 어? 잠깐만 더운이에요? 더운이랑 펑티모랑 뒤에서 노래 부르더라고. 혜선이님 사심을 담아 슈기님과 혜선이님 한 번 더. 뒤에 하회탈 아닙니다. 뒤에 일본 양아치 아닙니다. 일본 깡패, 일본 깡패, 한국 깡패.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사진들은 이렇게들 찍었고 썰을 좀 진행하자면은 두 번째 날은 사실 방금 보여드린 사진이 거의 썰의 전부예요. 가서 또 1일차랑 똑같아요. 1일차랑 똑같이 나는 피리부는 사내가 되었고 다만 옆에 은별이가 있었지. 아니, 두 번째 날의 메인은 뭐였냐면은 두 번째는 꽈뚜루 저기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행사 진행하는. 나한테는 16살인데 공부밖에 못했어. 무대 뒤에 대기실 딱 들어갔어. 들어가자마자 스트리머나 유튜버들 쫙 모여 계신 거야. 막 진짜 다 와 대박이다 연예인들이다 하면서 나도 막 구경하면서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인사하고 막 오오오 막 이러고 있는데 나보고 보덕님이 같이 무대 올라가자는 거야. 어 어떻게 올라가냐고. 아 나 못한다고. 난 여기 관계자였는데 근데 아 이거 된다고 막 목걸이 이렇게 몰래 바꿔 끼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경호실장님이 그랬던 거야. 저기요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막 우리 혼내신 거야. 이렇게 하시면은 저희도 곤란해진다고. 네 죄송합니다. 나의 그 찐따 감성을 뭐라고 얘기했으면 절대 저자에게 거스르지 마. 똑바로 죄송하는 것처럼 얘기해. 죄송합니다. 그게 딱 심장에서 외쳤어. 그래서 나는 어떤 자세는요 그분이 쳐다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내 수년간의 경험상 이게 예의 있어 보이는 거였거든. 근데 이 경호실장님 눈에는 내가 눈 똑바로 뜨고 싸가지 쳐다보는 놈처럼 보였던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아 네 그 아까 그 직원분께서 아니라고 이거 안 된다고요. 이게 아니었다. 눈을 깔았어야 되는구나. 아 죄송합니다. 네 살아남았어요. 내가 억울한 건 하나야. 그 빚분 받고 이런 거는 경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미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혼나는 게 맞는데. 아 근데 경호실장님 솔직히 이제 앞에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아 솔직히 눈 마주친 거는 쫄아서 그랬던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맞서 싸우겠다고 한 게 아니고요. 내 나름 최대한 쫀 거를 표현한 건데 나 진짜 있는 힘껏 당신에게 쫄았다라는 거 배를 보여준 개처럼 이렇게 나를 항복에 표시를 한 건데 그렇게 나를 몰아 세우면은 난 정말 억울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날 저녁에 치킨을 먹었는데 경호실장님은 그 경호하는 분들도 그 치킨집에 있었어. 나 인사 안 하고 나갔어요. 나한테 조금만 잘해줬어. 아 아까 너무 고생했다고 인사하고 갔을 거야. 근데 인사 안 했어요. 아무튼 두 번째 날은 저기 다녔어요. 사진 찍고 경호실장님한테 혼나고 이벤트 전날하고 똑같이 은별이랑 대신 진행했던 거 그게 다였습니다 라고 할 줄 알았죠. 두 번째 날에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다이아 페스티벌이 끝난 후였습니다. 두 번째 다 끝나고 나서 나랑 머동님이랑 뚜룹이랑 이렇게 셋이서 컸는데 우리 앞으로 줄이 이렇게 짜자자자 서졌어. 헐 나는 내 입장에서는 감동이었어. 오 너 내가 이 정도 사람이었나? 당연히 내가 방송 경력도 짧으니까 내 줄이 제일 먼저 끝나고 그다음 뚜룹 줄 끝나고 내 머독 줄 이렇게 끝난 머동님 줄 이렇게 끝난 그런 식이었어. 내 줄이 끝났잖아. 그러니까 나 뭐 하지? 뭐 하고 있을까? 하다가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아 일단 이것도 먼저 해줄게요. 다운한 동안 우리한테 사인을 다 받고 어떤 몇몇 무리가 은별이한테 가가지고 은별이한테 아 은별님 사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진심을 마음을 담은 작은 규모의 방송을 한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사인을 해주시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웃긴 거는 사인 받는 사람들도 다 무릎 꿇고 그걸 보고 있는 거야. 어쨌든 은별이랑 나랑 뭘 했냐면은 사인이 끝났으니까 꽈뚜루 둘에 가서 줄을 섰어요. 어떻게 꽈뚜루님이야?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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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꽈뚜루님이야. 오, 오, 진짜 좀 개쩐다. 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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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오, 진짜 감사합니다. 오, 오, 대박이다. 오, 와, 와, 진짜 개쩐다. 와, 개쩐다. 와. 근데 꽈뚜루님 인성 여기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팬한테 뻑큐를 하지? 그 줄을 서가지고 저기를 하는데 이건 좀 해미용거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뭘 했냐? 꽈뚜루 줄 다음 당일 뭐겠어요? 헐, 와, 대박이다. 모동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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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동님. 인성. 헐, 모동님, 잠시만. 모동님, 저도요. 세마님 해주세요. 세마님. 자, 딱 알려드릴게요. 인성 논란이 일어난다. 아가리 닥쳐 뒤지기 싫은 맨이라고 한 거예요. 다시 들어보세요. 세마님. 팬들한테 아가리 닥치라고. 아가리 닥치라고.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팬들을 이렇게 막대하는 스트리머, 막대하는 유튜버, 이거는 우리 팬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자기들이 대기업이라고 이렇게 팬들에게 멋대로 구는 스트리머들을 저는 자, 2차 썰은 이렇게 마무리입니다. 빠밤! 3일차 썰입니다. 3일차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젠타와 합방을 했습니다. 뭐 그날 짤은 요걸로 대체를 할 수 있어요. 그날 짤을 설명은 뭐 이때 마젠타가 사진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막 은별이가 사진 찍어줬는데 우리가 사진 안 찍어주고 뭐 찍었는지 아세요? 이런 거 찍고 있었어. 언니 개뿔이 나왔어! 하나, 이, 일. 자. 요거 사진 좀 잘 나왔어. 마젠타랑 투샷 찍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봤겠지만은 마젠타가 까치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저기요. 갑자기 신나가지고 갑자기 은별 허벅지 때려. 근데 그걸로 흥이 모자라가지고 갑자기 날치는 거야. 마젠타랑 이제 은별이랑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배가 고픈 거야. 근데 푸드코트가 있었어. 떡볶이를 사 먹었는데 그 다이아 관계자님께서 나 아시거든. 만원이 어이 드시게요? 아 네 먹으려고요. 이거 정말 매워요. 그래요? 매워봐요. 뭐 샀어. 나랑 마젠타랑 입에 하나씩 넣고 참기로 했어. 하나 둘 셋. 딱 먹었다? 먹자마자 맞아. 안 매운데요? 개매운데요? 개매운데요? 이러고 나도 별로 안 매운데. 와. 아 개매워. 떡볶이에 쏙 들어가가지고 포크로 혀를 뒤져라! 이런 느낌이었어. 그리고 나중에 은별이는 아쉽다 하고 한 더 먹는 거야. 걔는 얘 혀가 좀 이상해요. 미쳤어. 아 그리고 아 하신양이 혹시 제가 그때 방송하면 뛰어도 괜찮을까요? 트위치 방송하시는 분인데 저희랑 이제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대화를 했어요. 어 하신양님 아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랍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뭐지 짬뽕인가? 발음을 시켜보라는 거야. 자 짬뽕 여러분 짬뽕 스스로 한번 발음해보세요. 짬뽕 짬뽕 이것을 하신양님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내 표정 보여? 심지어 짬뽕인데 짬뽕이야. 짬뽕. 이거 혹시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잠깐 테스트 좀 하겠습니다. 아, 네, 하신이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네. 잠깐 뭐 간단히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 네. 저는 트위치에서 발음이 제일 좋고
자, 지금부터 발음이 너무 좋으신 하신 형님에게 몇 가지 테스트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단어 추천 좀 받겠습니다. 쫄라맨, 똠양꿍, 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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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 제가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빅스리가 제대로 지금 활성화 되는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짜장면을 그거 제가 그 인증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 뭐 이렇게 음성 인식을 했을 때. 제가 네이버로 지금 해볼게요. 네. 짜장면이 뭐야? 차정원은 대한민국의 배우입니다. 짜장면이 뭐야? 이거 봐요. 된다니까요. 오케이. 그럼 낑깡, 낑깡도 해봐주세요. 킹캉이 뭐야? 킹스타는 미국 출신의 킹캉이 뭐야? 킹캉은 가상의 전소인 스컬섬에서 온 거대한 고릴라. 킹캉이 뭐야? 킹캉이 뭐냐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하시 형님 저희 정말 친하게 지내요. 네, 아, 저 발음 상당히 좋죠. 아, 너무 좋아가지고. 혹시 아나운서 지망하셨었나요? 아, 당연하죠. 제가 중학교 때 학교. 중학교 때? 아무튼, 일 자체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젠타를 합방 한 다음에, 포항, 대구, 싹 돌아서 애들 다 데려다주고, 500km 달려서 집에 와서 쓰러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갔어래. 텅, 텅, 텅. 왜, 맨날, 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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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